무작정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캐로로 대장군을 만들어보자 사탄! 무려 사탄! 랑인 기로로 로봇입니다. 자, 오늘은 캐로로 대장군을 만들어보자 사탄 랑인 기로로 로봇을 아주 꼼지락꼼지락 사부작사부작 스무스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그랬듯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그랬듯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쿠루루 로봇, 야부이 쿠루루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캐로로 타마마 쿠루루의 3단 합체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랐었죠? 깜짝?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정말 도로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도로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추가된 프라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공식 합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주말, 아주 소중한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멋진 거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오늘 기로로를 만들어서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신한 모습 한번 또 보여드리고 캐로로 타마마 쿠루루 기로로의 4단 합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 합체? 짜란! 만들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이 친구는 캐로로 대장군이라는 5개의 프라모델이 다 들어있는 합본팩이고요. 5만원대입니다. 끝! 깔끔! 자, 그럼 지금부터 랑인 기로로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후비후비후비고! 자, 시원하게 개봉! 박두! 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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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빠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랑인 기로로 러너와 그 다음에 이 깔끔한 설명서를 가지고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쌉박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출발! 자, 이렇게 랑인 기로로 로봇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대박! 개멋있성!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들. 눈빛 보이시나요? 와, 눈빛의 카리스마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저 눈빛에 이길 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자, 가까이서 하나씩 보시면 일단 기로로입니다. 이야, 뭔가 되게 눈빛이 그냥 저를 압도하고 있는데 일단 위에는 이렇게 삿갓을 쓰고 있는데요. 삿갓이 조금 해졌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거지 같은 약간 수련을 나간 지 좀 오래된 약간의 해진 기로로 가슴이 재채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진 삿갓을 쓰고 있고요. 삿갓에는 이렇게 노란 해골 마크가 딱하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삿갓이 해졌지만 빈티지한 간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얼굴은 뭐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기로로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보시면 몸은 뭐 빨간색이고요. 옷은 리얼 피 색깔, 리얼 블러드 색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는 이렇게 노란 마크, 그 다음에 이렇게 띠에다가 은색 실을 붙이게 돼 있어가지고 고퀄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겉보기에는 되게 해져 보이고 되게 약간 거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이렇게 목마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부르부르부르부르
그리고 기로로 로봇을 보시면 일단 얼굴이 이야 이거 그냥 기로로 원판 얼굴보다 더 잘생겼어요. 오, 더 카리스마가 넘치고 미간에 주름까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야 짜롯. 그리고 맞박이는 이렇게 해골초승달이죠. 해골초승달이 이렇게 금색 파츠로 돼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아주 멋있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이렇게 대포입니다. 완전 공격형 대포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대포 대는 또 금색 파츠로 돼있어가지고 상당히 깐지가 나죠. 그리고 반대쪽 팔은 이렇게 어깨 깡패인데 어깨가 거의 몸뚱아리만 하죠. 이걸로 그냥 어깨빵 다 가면은 그 저승사자랑 모두 회합을 한판 하고 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타마마가 손이 상당히 컸는데 이번 기로로도 손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주먹을 쥐고 있고요. 또 주먹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뾰족한 거 3개 달린 황금 너클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너클은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 팔도 깐지. 그리고 다리도 뭔가 탱크여서 그런지 다리도 상당히 두껍두껍하게 생겼고 뭐 뒤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그 빨간색 그 다음에 금색 그 다음에 검은색 조합이 와 기가 막히네요. 그냥 엄청나게 공격적인 그런 프라인 것 같습니다. 지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로로 로봇의 변신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기로로 로봇의 변신한 모습은 어떨지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렇게 변신이 완료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거 변신 조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금 헤맸습니다. 제가 바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땅에다 딱 박혀가지고 요 포를 뿡뿡 발사하는 뭐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기에는 기로로는 그냥 변신하기 전 그냥 로봇 모드가 더 멋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배에는 뭐 주먹 배꼽 이렇게 달렸고요. 뭐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포가 상당히 멋있게 생겼네요. 요 뒤에는 방어, 딥 방어를 딱 이렇게 해주는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여러분들. 쩌럿!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다리던 4단 합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쿠루루와 타마마, 그 다음에 캐로로, 그 다음에 기로로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라모델이 한 번에 합체해가지고 헤비 탱크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 또한 그림을 보고 제가 무작정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아, 여러분들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자, 개봉합니다. 개봉 박두.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완전 그림만 보고 만드는 거라서 완전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요 위에 포 달렸고요. 요 앞에 전기 나가는 거, 그다음에 기로로 타고 있고 타마마 타고 있고 맨 뒤에는 쿠루루 타고 있습니다. 원래 네 명이 다 타야 되는데 탈 자리가 없어요. 아, 망했다, 여러분들. 제가 꼭 성공해가지고 합체 영상 따로 모으는 거에다가 영상에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나름대로 괜찮은 이렇게 헤비 탱크 짭퉁 완성되었습니다. 나가. 자, 최종적으로 오늘 랑인 기르르 로봇 이렇게 만들어보고요. 4단 합체까지 도전을 했지만 도전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꼭 연습을 해가지고 꼭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랑인 기로로 로봇 상당히 멋있고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캐로로 프라모델 중 가장 멋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5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